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10월 8일 MLB 경기로 자, 두 경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클리브랜드와 디트로이트 경기, 뉴욕 양키스와 캔자스티로 자, 두 경기를 짧게나마 준비를 하였으니까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조합 픽으로 뭐 픽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클리브랜드와 자 디트로이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 새벽 5시 8분에 자 프로게리시브 필드라는 클리브랜드 홈에서 디트가 원정에 나서는 자 서부 중부지구 1위로 기록했던 클리브랜드, 디트로이드 중부지구 3위로 기록했던 자 디트로이드가 경기를 치르죠. 자, 일단 뭐 두 팀 최근 성적을 보시면은 클리브랜드 5경기 동안 3승 2패를 기록했고, 그에 반면 디트는 2승 3패를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정배는 자 투수 부분에서 스쿠발이 나오기 때문에 정배가 측정이 되어 있죠. 1.8 정도의 정배를 줬지만서도 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클리브랜드는 약 두 배당 해외 배당을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준점 그만큼 투전이다 보니까 뭐 지금 봤을 때는 디트로이 쪽으로 언더 쪽으로 지금 정밀해 줬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자, 그에 반면 그 다음에 오바는 현재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팀의 내일 선발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디트로이드는 스쿠발이 나오죠. 방어율 2.39에 현재 이닝 6.19, 그 다음에 보이드가 나옵니다. 클벌은 2.72에 이닝 4.9라는 투수가 나오죠. 자, 간략 요약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보이드는 2승 2패로 2.7 8경기 동안 39.2이닝을 소화하면서 제목을 해냈고 있고, 1991년 베테랑이자 전성기 지났고 올 시즌 내내 부상으로 고전했지만 큰 경기에는 경험은 충분히 풍부한 편입니다. 자, 39.2이닝을 소화하면서 32의 피안타 13볼넷 46타이슨 타이삼진으로 정규 시즌을 마쳤고, 그에 반면 스쿠발은 8승 18승 4패와 현재 더불어 2점대 초반 에라 마운드를 지배했고, 원정 승격도 8승 3패 2점대로 에라를 기록했죠. 방어율을 자 시즌 내내 가장 기본 없는 팀 가운데 하나가 스쿠발이었고, 198이닝 소화하면서 무려 234개 삼진을 뽑아낸 반면 볼넷은 36개밖에 없을 정도로 불삼비는 무려 6대1로 현재 격파를 했죠. 자, 디트로이드가 비록 1차전 영분패를 물러났지만 스쿠발의 9일 그야말로 매섰고, 휴스턴과 7은 와일드카드 결정력 6인이 무시점으로 투구를 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수전에서 조금 더 우세적인 저는 디트로이드 승과 저는 언더로 자 첫 번째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 경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팩 해드립니다. 요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뉴욕 양키스와 캔자시티 경기죠. 아침 8시 38분에 양키 스타디움이라는 양키스 홈에서 캔자시티가 원정행이 났습니다. 자, 동부지구 1위를 기록했던 양키스고 중부지구 2위를 기록했던 캔자시티죠. 자, 일단 두 팀의 최근 성적도 5경기 동안 3승 2패를 나란히 둘이 기록하고 있고, 자,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정배는 뉴욕 양키스 쪽으로 현재 정배를 줬죠. 1.6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캔자 역배 2.3 정도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기준점은 7.5를 받았지만 해외 배당은 뭐 거짓한 동배당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만 현재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언더 쪽으로 배당이 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약 선발 투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양키스는 로돈이라는 투수가 나옵니다. 16승 9패 방어율 3.96, 그다음에 캔자스 라건스 11승 9패 방어율 3.14를 기록하고 있는 라건스와 로던의 맞대결이죠. 자, 일단은 로던 같은 경우 정기 시즌 2023 시즌에 비해 훨씬 괜찮아졌고, 32경당 175이닝을 소화하면서 16승 8패 4.01로 잘 던졌고, 경기당 1량 1개가 훌쩍 넘은 삼진 개수와 더불어 볼싸움비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피 없는 31개가 문제긴 하지만 피 장타율은 강건입니다. 자, 그리고 라건스는 올 시즌 투구를 폐지당 해도 가언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강점의 시즌 내내 원정에서 더 크게 드러났고, 5승 4패 2점대 중반 에러로 잘 막아냈습니다. 192.1인 동안 무려 231개 삼진을 뽑아내는 최상급 스터프를 가시 중에 있고, 이 경기는 선발 투수 매치에 비슷하지만 캔자스에서 이대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양키스가 패배를
할 것으로 봐지면서 이 경기는 캔자슨과 저는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짧게 나마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